경찰 병력의 학내 진입과 학생 사찰 지난주에 보도했는데 문제 삼았던 학생들이 오늘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병력의 학내 진입과 학생 사찰에 대해 사과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경찰 병력 80명이 서강대 학내에 들어가 학생들을 진압한 것과 구로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성공회대 사과대 학생 회장의 연락처를 학교 측에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121개 대학에 1,344명에게 항의 서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부터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사찰 대상이 됐던 학생들이 참여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또 진압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찰청으로 들어가려던 학생들은 몇 발짝 가지 못해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습니다. 10명이 넘는 경찰들이 학생 20명을 막기 위해 주위를 둘러쌌고요. 이들은 학생들을 체증하고 밀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학생이 넘어진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밀어서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경찰은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오면서 종이 하나도 전달 못하게 하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 3명만 민원실로 가서 항의 서한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50m 떨어져 있는 민원실에 가기 위해 30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